이런 양산 쓰기가 많이 이제 확대되어서 시민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양심 양산이랑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햇볕과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열사병과 또 온열 지방을 예방하기 위해 비치된 양산으로 서귀포시 시청과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시민이면 누구나 사용 가능하십니다. 행정안전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분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앉아서 조금 해놓고 계란간에 이슬 비오고 막 바람 불 때 비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와갖고 예쁘나 이거 잘 돼 있네 빛이 이렇게 늘 말씀하시더라고요.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시청에서 상당히 배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지된다면 더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여름철 기간 동안 너무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가실 경우에는 그늘 같은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양산이 있으신 경우 양산으로 통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.